네, 세계 최초로 은장과 금장의 차이를 사운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늘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건데 저희가 바로 앞에다 놓고 비교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사람이 기타를 딱 받으면 그 기타의 느낌으로 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이거는 이 기타보다 서스테인이 길 거야 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서스테인이 긴 것 같은 느낌으로 치고 있어. 네. 그리고 좀 있어요. 이 기타는 리듬이 되게 짱짱하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그 기타를 칠 때 짱짱하게 스트로크를 짱짱하게 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정말 중립적으로 치고 있는가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게 치면서 볼륨 잘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되게 왜곡이 심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그 사운드를 모니터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를 해볼 거냐? 선생님이 금장을 서스테인이 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금장을 들고 이거 봐 길잖아면서 치시는데 서스테인이 긴 느낌으로 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치면 저것도 긴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느낌으로 해서 얼마나 가는지를 저희가 실제 체감을 바로 비교를 해보는 걸로 네. 금장이 실제로 길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한번 실제 비교를 해보면서 선생님이 뭔가 기타에 따라서 연주 느낌이 달라지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애초에 우리 저 73G 말고 저 73 모델 할 땐 이런 연주를 해보지도 않았거든. 그러니까 좋네. 왜? 네.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연주자로서 스스로 뭔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눈으로 치는 게 기타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도 조금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오늘 이따가 사운드 모니터도 바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AS73G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금장밖에 다른 게 없어서 여기서 만약에 차이가 없다면 실제로 그냥 디자인적인 취향 차이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실제로 조금 더 서스테인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거로 가는 게 사운드적으로도 더 좋은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장이 이게 만약에 서스테인이 더 길다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금장 때문일까? 네. 그냥 뽑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장이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게 서스테인이 더 길면 그것도 문제야. 이게 금장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게 이제 픽업 높이가 똑같다는 저것도 없고요. 맞아요. 네, 픽업을 몇 번 감았는지 정확하게 이게 만 번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영역이 통제하에 딱 하나만 달라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비교를 할 수가 없기 없잖아요.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에 저희가 이따 선생님이 연주하는 이 마인드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55만 9천 원에 61만 4천 원으로 지금 가격이 5만 원 정도 올라 있습니다. 5만 한 5천 원 정도 가격이 더 올라가 있네요. 이게 로즈골드 메탈릭 플랫이라는 색상이에요. 색깔도 골드가 들어가죠. 네, 골드가 들어가죠. 로즈골드, 금장미, 금장미 빤빤한 금속. 네. 빤빤 철판. 네, 그렇습니다. 메탈릭 플랫. 그래서 무광이라서 이렇게 뭐, 색상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 뒤쪽에 보면은 백에 은근히 여기 다 컨투어 처리되어 있는 거 네. 요거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요렇게, 이게 기울여가면서 보시면은 저 굴곡이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돼 있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아주 매트한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이 로즈골드의 고급스러운 색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기는 해요. 저도 두 개 중에 이제 디자인적으로 뭘 선택을 하겠냐라고 하면은 저는 원래 이런 류의 색상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이걸로 저는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운드가 차이가 있을지는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옷을 이런 색깔로 하시면 왜 자꾸 저를 기타 내 색상에 자꾸 옷을 사입히시려고. 네, 이거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네. 107cm, 3.3kg. 똑같네요. 뭐. 네, 두께가 42에 52. 네. 이거 아치 탑백 다 있고요. 네, 12프렛 뒤틀렛 80. 그러니까 네. 세부 수치는 거의 지금 세대가 다 동일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탑에 린덴, 바디에 린덴 똑같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트코어 니아토 세디네 네. 그리고 아이버네즈 머신에 대한 플라스틱 네. 금장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플라스틱 43mm 노트 바운드 월럿 프레포드 아크릴 블락 인레이 네. 다 똑같아요 다 네. 305mm 지퍼공유 반지름 스케일 길이 628mm 22 미디엄 프렛 클래식 엘리트 험버커 세트 2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 퀵체인지 3 텔피스 그리고 G는 골드 파츠인데 네. 선생님이 아까 이거 봐 길잖아 이래서 저희가 얘기를 한 게 AS73 길어 그래서 G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과연 선생님 진짜 길까요? 픽가드랑 노브도 다르군요 노브도 이 금색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 픽가드가 노브에 저 깔죽이는 저기도 있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까맣고 이거는. 네, 근데 일단 금장에다가 네, 이런 스펙도 차이가 있습니다. 픽가드 두께도 비슷하네요. 디자인적으로는 좀 이쪽이 조금 더 힘을 준 느낌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래.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게요. 서스틴 길대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운드 모니터하기 전에 우리 서스틴 체크부터 하고 가시죠. 네. 자, 우리 이것도 선생님 픽업 두 개 다 쓰죠. 픽업에 있을 수 있으니까 가운데다 놓고 똑같은 연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요 느낌 기억하고 계시죠? 아니요. 길잖아. 기네. 어, 길어요. 가운데다 놓고 풀 볼륨에 팬더. 긴데요. 얘가 더 길구나. 자, 얘가 더 기네요. 그러면 네. 우리 아예 한음 하고 체크해 보죠. 소리 다 사라질 때까지. 한음하고? 야, 한음하고 제가 네. 스톱워치로 네.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 선생님이 한음만 치실 거예요? 네. 하나, 자, 둘, 또. 셋. 12초 정도 네. 아예 그냥 뭔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네. 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물론 이것도 녹음을 한 다음에 실제로 파형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되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고 하나 갑니다. 둘 셋 13초 이게 길다 거의 비슷해 거의 네. 어떤 뭐 그러니까 서스테인이 뭐가 더 길다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네. 수준의 차이다 네. 이렇게 치면 서스테인 길어집니다 이게 흔들면 네 계속해서 울림을 울림을 네. 계속 저 그 에너지를 주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네. 오물락오물락 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길어지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이걸 치셨던 그건데 이 마인드 네. 이 기타는 서스테인이 길다 그리고 나는 서스테인을 길게 칠 것이다 이렇게 치면 서스테인이 길어집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져요 네 이것도 네 자 실상으로는 서스테인 차이가 없다 네 AS73 길어 아니고 그냥 골드다 네, 네. 소리가 그렇습니다. 서스틴 길게 보이려고 톤도 줄였네 내가 이야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온갖 사람이 그 믿음 야,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어쩐지 얘는 딱딱거리고 얘는 부드러워 전체적인 소리 중에서 부드럽지 않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똑같은 것 같아요. 마샬도 잘 어울려.
Bedrock. 길잖아, 길잖아. 일단은 믿음. 네. 마샬 게인. 코러스를 넣고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놓고 서스틴 길게. 서스틴 길게. 이야 좋네요. 뭐야? 들어봤습니다. 네, 반주는 계속해서 같은 걸로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운드 차이가 없다. 에 한 표. 와 이게 치기 편해요. 뭐라도 하나 더 하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타바코 브라운이랑 올리브 메탈릭을 고를 수 있었던 전작에 비해서 이번 네. 시간에는 로즈 골드 메탈릭 플랫 한 색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쁘게 만들어 놓고 하나밖에 없고 네. 이건 약간 좀
클래식하게 만들어 놓고 두 개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오랜만에 유튜브 댓글 읽기 시간. 좋네. 요새 거의 좀 많이 쉬었었는데. 네. 네, 유튜브 댓글 읽기. 2675화의 PRS SE 일렉기타 할로우 스탠다드 모델에 달린 댓글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예준님, 12시 땡 하면 바로 유튜브 들어와서 기타 머탐, 이펙터 레코딩, 플레이어스 가이드 등 찾아보는 게 정말 인생의 낙입니다. 항상 감사해요. 아유,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여기 뭐 밑에 다른 대대들도 저도 잘 때 기타 소리 들으며 잡니다. 저도요. 저도 오늘은 뭐 리뷰되나 보고 잡니다. 저도 가게 마감하면서 듣고 있으면 아주 신납니다. 토크의 기타 소리 좋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게 마감하면서 틀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군요. 아이고, 뭐 이렇게 딱 올라가자마자 봐주신다는 얘기인데 정말 감사하네요. 참. 네. 그리고 아, 뿌듯합니다. 네, 앤드류 전님, 조광현 형 게스트 초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 다음번에 재즈 기타가 좀 모이면은 저희가 사장님한테 재즈 엄마 한번 불러달라고 꼭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저가에서는 안 나옵니다. 네. 중저가는 안 나와요. 그리고 정서구님, 병호 아저씨 도미넌트 썰틴 잡는 거 처음 본다. 요새 썰틴 좀 잡으십니다. 플랫 썰틴도 잡으시고요. 아, 그렇죠. 네. 그 약간 뭐 재즈 기타 할 때 가끔씩 이렇게 하나씩 잡아주시는데 그게 이제 아주 꿀이죠. 네, 아니, 이렇게 2675 읽어봤고요. 네, 그리고 2676화입니다. 요거는 PRS SE 일렉 기타 할로우 바디 2 모델이었는데요. 이게 사운드가 좀 셌었네요. 네, HJJ님, 반주랑 시연 너무 좋아요. 눈설이 붉은 손님, 이봐 거기 할로우 자네 혹시 유단자인가? 유단자인가 봐요. 네, 굉장히 센 느낌. 네. 바다유님, 이건 세미할로우 아니고 그냥 가벼운 일렉 아니냐고 크크크크 뭐 이렇게 거의 그 느낌이 많은 네, 것 같아요. 달아주셨습니다. 까롱이 루피님, 그냥 정말 병호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버즈비 그 사이트에서 달리던 댓글과 또 네, 유튜브에서 그... 달리는 댓글은 뭔가 약간 성질이 좀 달라요. 느낌이 좀 달라요. 요것과 요거 차이 나요. 이렇게 뭐랄까, 유튜브 댓글이 서스테인이 좀 길어요. 네. 네, 앞으로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재밌는 회차들은 이렇게 가끔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달아주시죠. 달아주시죠. 그래. 한 줄평. 유튜브 댓글이요? 네, 한 줄평 해주시죠. 저는 믿습니다. 골드가 서스테인이 길다. 야, 이게 정말 어떤 하나의 그 잘못된 종교가 발생하는 그런 난 딱 그 포인트를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아이씨, 믿고 계시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스테인 똑같습니다. 아, 뭐랄까, 서스테인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서스테인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길다 생각하고 길게 치면 길어져. 나는 차이가 없었으니까 내려야지. 약속한 대로 내려야겠어. 선생님 올리시겠구만. 네. 기니까. 결국엔 이렇게 종교적인 한주평이 나오게 되네요. 네, 몇 대요? 네, 9.0, 8.5. 점시간이랑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점시간이랑 그냥 이렇게 색깔만 네, 다르고 정말 조삼모사 같은 예. 그런 평점이었습니다. 네, AS73G 서스테인이 더 길었다 아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그 리뷰 아까 제가 저희 초로진 게 정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가 없고요. 이거를 녹화를 뜨신 다음에 그 녹화의 파형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세요. 그러면은 이 끝에가 더 잘 살아있는 애가 서스테인이 긴 건데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차이가 나지도 않았어요. 네. 자, 믿음, 오늘 서스테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정말 실질적으로 서스테인이 차이가 나는 애들을 저희가 가끔 이렇게 하고 비교를 해서 네, 정말 우리의 선입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가끔씩 보여드릴 시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